이번 시간엔 퍼커시브 기본 패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른손은 4, 3, 2, 1 줄을 사용할 거고요. 자, 왼손에는 D 코드를 잡아주세요. D. 자, 오른손은 4, 3, 2, 1. 아르페지오로 한번 연주해볼까요? 4, 3, 2, 1. 좋습니다. 자, 그럼 패턴은 하나, 세 개, 맞고, 네 개. 가짜, 세 개, 맞고, 세 개요. 하나, 세 개, 맞고, 네 개. 가짜, 세 개, 맞고, 세 개. 이런 식의 연주를 하는 거죠. 천천히 보면 하나, 세 개, 맞고, 네 개. 자, 여기서 하나, 세 개는 뭐냐면 하나는 엄지를 말하고요. 세 개는 아래 있는 세 줄을 말하고요. 맞고는 네 줄을 막는데 이 막는 게 포인트가 있어요. 4, 3, 2, 1 줄을 쳤으면 막을 때도 4, 3, 2, 1을 바로 칠 수 있도록 그 줄 사이로 쇽 들어가야 돼요. 쇽. 다른 줄, 다른 동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주한 그 동네를 들어가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 연주가 됐으면 맞고 다시 네 개. 자, 정면에서 한번 보시면 하나, 세 개, 맞고 네 개, 가짜, 세 개, 맞고 세 개. 하나, 세 개, 맞고 네 개, 가짜, 세 개, 맞고 세 개. 다시요. 하나, 세 개, 맞고, 네 개, 가짜, 세 개, 맞고, 세 개. 자, 여기서 이제 차차 소리 내는 것의 포인트의 핵심은 뭐냐면 이 엄지예요, 엄지. 엄지가 줄을 치는데 얘만 이렇게 간다고 해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죠. 한번 들어보세요. 이 소리만 쓰는 게 아니라 엄지의 이 안쪽 살 있죠, 여기. 이 라인을 기타 줄에 붙이는 거예요. 제가 엄지로만 아무리 세게 쳐도 이 정도 사운드인데 이 안쪽 살을 같이 치면 볼륨이 좀 세죠. 그리고 이 손가락 세 개를 붙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소리들이 얘랑 얘가 합쳐져서 자, 먼저는 하나, 둘, 맞고, 네 개. 하나, 세 개, 맞고, 네 개. 얘부터 연습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. 하나, 세 개, 맞고, 하나, 세 개, 맞고, 네 개. 하나, 세 개, 맞고, 네 개. 이게 좀 되시면, 하나, 세 개, 맞고, 네 개. 가짜. 가짜 할 때는 동작만 있는 거지, 동작만. 하나, 세 개, 맞고, 네 개, 가짜, 세 개, 맞고, 세 개. 따라, 찻단, 딴, 찻단, 따라, 찻단, 딴, 찻단. 더 천천히. 하나, 세 개, 맞고, 네 개, 가짜, 세 개, 맞고, 세 개. 얘를 그래서. 연주에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하나, 세 개, 맞고, 네 개, 가짜, 세 개, 맞고, 세 개를 천천히 코드를 D 코드를 잡고 연습을 해보세요. 막을 때는 엄지의 안쪽 살까지 착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